스타크래프트의 공중 유닛 담당일진 골리앗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메카닉 테란에서 빠질 수 없는 골리앗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시즈탱크와 함께 테란의 공세를 담당하는 골리앗은 로봇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무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오늘날에는 주변에서 서빙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로봇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에게 위험한 3D 직종을 대체하고 군사용으로 개발되는 이 시점에서 골리앗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테란은 골리앗을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테란은 골리앗을 보병 지원용으로 만들었고, 현실에서 골리앗과 비슷한 포지션의 무기로는 바로 보병 전투차가 있습니다. 자주대공포 아니냐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비호 복합 같은 자주대공포는 오로지 대공용 무기만 장비하고 있어서 지상 공격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반면 골리앗은 애초에 보병 지원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상용 무기와 대공용 무기가 따로 장비되어 있죠. 그래서인지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개발을 취소한 셰터드 네이션즈라는 게임에서는 골리앗의 화염방사기가 부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병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화염방사기를 달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골리앗의 무장은 이연장 30mm 자동포와 헬파이어 대공미사일입니다. 먼저 골리앗에 달린 이연장 30mm 자동포는 폭발탄을 발사한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폭발탄이라 하면 고폭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4에서 5m의 유효 살상 반경을 지닌 현실의 30mm 고폭탄은 보병은 물론 차량 상대로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현실의 30mm 고폭탄은 다재다능해 보이지만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를 상대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A10 공격기 같은 경우는 30mm 열화 우라늄탄으로 관통력을 최대화해서 전차에서 장갑이 가장 얇은 상부를 노리는데요. 하지만 골리앗의 무장을 현실과 1대1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스타크래프트는 수백 년 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테란의 기술력은 현실보다 몇 단계는 앞서나간 엄청난 수준이라 마린 같은 일개 보병의 소총이 강철 50mm를 관통할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 30mm 열화 우라늄탄이 38에서 69mm를 관통합니다. 소총조차 기관포에 가까운 위력을 보여주는 걸 고려하면 골리앗의 자동포는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 정도 공격력은 달성할 수 있는 게 자주포의 차체에 한 포를 단 자주대공포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탈리아군이 개발한 오토마틱으로 76mm 포탄을 분당 85에서 120발의 속도로 쏟아부을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공격력을 30mm로 달성하는 테란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현실의 보병 전투차는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지만 골리앗은 그 대신 대공미사일을 장비했는데요. 현실에서 골리앗처럼 대공미사일을 장비한 장갑차로는 영국의 스토머가 있습니다. 스토머는 기관포, 박격포,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달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우크라이나전에도 일부 공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머의 경우 대공미사일을 장비하게 되면 오로지 대공용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실에는 대공미사일을 장비한 보병전투차가 없는 걸까요? 그랬다가는 보병 지원과 대공방어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공미사일을 장비한 보병 전투차가 보병과 함께 다니다가 적 전차와 마주치게 되면 그대로 격파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인지 골리앗도 게임상의 강력한 성능과 달리 설정상으로는 적으나 프로토스를 상대로 효과적인 대공방어를 제공하지 못해서 후계기인 바이킹에 밀려 2성급 장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처럼 기관포와 대공미사일을 장비한 그런 무기는 현실에 없는 걸까요? 러시아의 퉁구스카가 바로 그런 무기입니다. 퉁구스카는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2km 거리에서 적 장갑차를 격파할 수 있고 8에서 10km의 사거리를 지닌 대공미사일을 8발 장비했습니다. 하지만 퉁구스카의 장갑은 소총탄을 막는 수준이라 골리앗처럼 대놓고 보병 지원용으로 쓰기는 어렵죠. 골리앗도 설정상으로 소화기와 파편 수류탄을 막을 수 있다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개 보병의 소총조차 기관포와 맞먹는 수준이라 골리앗의 장갑은 현실의 보병 전투차 이상으로 튼튼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무장이나 장갑은 어떻게든 한다 쳐도 과연 튼튼한 로봇 다리는 현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일본의 치바메 인더스트리즈에서 아캉스라는 탑승형 로봇을 개발해서 5기 정도를 판매할 예정인 만큼 탑승형 로봇 자체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고 4.5m에 중량 3.5톤의 아캉스는 차량 모드에서 시속 1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은 한화로 약 36억 원입니다. 하지만 아캉스는 안정성을 위해 두 다리로 걷는 대신 바퀴로 이동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메소드라는 탑승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 타고 뭔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캉스나 메소드 같은 탑승형 로봇이 넘어지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을 뿐더러 값비싼 로봇도 함께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전장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로봇다리를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로봇다리도 문제지만 육중한 탑승형 로봇을 움직이게 할 동력원도 문제입니다. 전기자동차만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배터리로 육중한 탑승형 로봇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아캉스처럼 바퀴를 달자니 이미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중장비가 더 효과적이라 굳이 탑승형 로봇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죠. 또한 탑승형 로봇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지보수인데요. 로봇다리는 바퀴나 궤도와 달리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던 사족보행 로봇인 LS3의 개발이 취소된 이유도 야전에서 수리하기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으로 골리앗은 무기로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데 바로 전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전고가 5.79m에 달하는 골리앗은 평지에서 눈에 엄청나게 잘 띌 수밖에 없고 이는 적에게 발견될 확률도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설정상으로도 조종석이 미사일에 취약하다는데요. 당장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골리앗보다 눈에 안 띄는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의 속수무책으로 터져나가는 거 보면 골리앗이 굳이 로봇다리를 달 이유는 없어 보이죠. 테라는 우주에서도 싸우니까 현실의 무기를 대입하는 건 억지로 까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네는 골리앗보다 우주에서 싸우기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벌처입니다. 골리앗과 달리 진정한 전지형 무기인 벌처는 골리앗과 비교하면 화력이 조금 아쉽지만 기동력 하나만큼은 골리앗보다 월등한데요. 물론 골리앗에는 인공중력 생성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무중력 공간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벌처와 같은 기동력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테라는 왜 골리앗에 로봇다리를 달았을까요? 이에 대한 설정은 없지만 다른 설정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탑승형 로봇인 S12의 다리는 장식이 아니라 조종사들이 추진기로 이동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다리로 걷는 모습을 게임상에서 못 보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테라는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부터 다리로 걷는 탑승형 로봇을 운용해왔다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고 골리앗이 SCV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장 현실의 장갑차나 전차도 자동차나 트랙터에 장갑을 두르고 무장을 장착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테란도 이런 식으로 골리앗을 만들었다면 굳이 비효율적인 로봇다리를 단 이유가 설명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직 골리앗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없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무기로서 상당히 애매해서 많은 나라가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그 기술력으로 마린의 전투복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데요. 이미 미군은 탈로스 프로젝트를 통해 마린의 전투복 같은 걸 만들려 했던 만큼 슈트는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란도 골리앗의 지상 공격이 애매하다고 느꼈는지 아예 크기를 키워버린 토르를 만들었고 대공방어는 후계기인 바이킹에 맡겨버렸죠. 하지만 바이킹도 돌격 모드의 효과가 설정상으로나 게임상으로나 영 좋지 않아서 차라리 돌격 모드를 아예 빼버리고 완전한 제공전 투기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란에는 벤시라는 든든한 공격기가 있어서 바이킹이 굳이 지상 공격을 해야 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메카닉 테란에서 빠질 수 없는 골리앗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